안녕하세요, 홍승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건 꼭 알았으면 하는 클래식 음악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차르트 이야기를 들려드렸으면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의 삶과 또 주변에서 보는 그런 일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모차르트 하면은 아마 그 아버지 레오폴드 모차르트의 교육열 또 그로 말미암아서 어려서부터 신동으로 유럽 전역에 그 명성을 떨쳤고 그로 말미암아서 아마 음악사에서 가장 천재적인 음악가 작곡가로 여러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우리나라의 이 LPGA 혹은 KLPGA를 석권하고 있는 이 여성 골퍼들의 이야기와 모차르트 이야기가 다 있다는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박세리 키드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날과 같이 전 세계의 여성 프로골퍼 무대를 우리나라 선수들이 석권하게 된 데는 박세리 선수의 영향이 컸고 무엇보다 그 아버지의 열정, 박세리 선수를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교육하고 해서 결국은 세계 정상에 우뚝 세우게 된 그 이야기가 골프에 관심 있는 다른 많은 아버지들을 자극해서 이후 오늘날까지도 아마 대부분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여성 골퍼들은 아버지의 교육열에 의해서 그러한 자리에 올랐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이 클래식 음악사에서 바로 박세리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아버지 레오폴드 모차르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자신은 그다지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뭐 그건 성장 배경과도 이제 관계가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어린 자녀들만큼은 아마 진짜 그 능력 있는 음악가로 키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섯 남매를 두었지만 결국 살아남은 이 자식은 두 남매 모차르트의 누나인 난데르과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이렇게 둘이 있는데요. 둘 다 어려서부터 체계적인 음악 교육을 시켰고 둘 다 또 재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그 막내이자 유일한 아들인 모차르트는 4살부터 벌써 뭐 남다른 음악적인 재능을 드러내는데요. 그러자 바로 이 아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고 이후 10년 동안 아주 그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 모차르트를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치밀한 계획이 뭐냐면은 그 세 차례에 걸쳐서 그 유럽 전역을 이 돌아다니는 여행을 시도하는데요. 요즘하고 달라서 그때의 여행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노력과 또 위험이 따르는 그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걸 어린 아들을 데리고 세 차례 각각 여행마다 다른 목적을 가졌는데요. 첫 번째 이 연주 여행에서는 바로 모차르트의 이 천재적인 재능을 사람들한테 알려서 주목을 받고자 하는 그 목적이었고 성공을 거둡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그 유럽 전역을 돌아다닐 때는 그 유럽 전역에 살고 있는 그 시대 음악의 대가들을 직접 만나서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이 계획을 세워서 또 실천에 옮기게 되는데요. 그 역시 성공을 거둡니다. 세 번째는 보다 현실적인 계획입니다. 그렇게 다 배우고 이제 성장하게 된 아들을 취직시키려는 구직이 목적인 여행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각 도시의 유력한 이 귀족이나 부호들을 차례로 만나서 직장을 이제 타진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건 모차르트가 능력이 없어서 혹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너무 유명해지고 너무 이 각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이제 그 문제가 있죠. 이 고용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까. 체면이 있어서 이제 비용 문제를 먼저 거론하진 않았지만 그게 이제 마음속에서 걱정이 됐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저렇게 이 뛰어난 재능을 가졌으면은 고분고분하지 않고 말을 잘 듣지 않을까 하는 아마 걱정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세 번째 여행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는데요. 그 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모차르트는 짤츠부르크에서 많은 이제 작품을 쓰게 되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날 이제 모차르트가 남기게 되는 다섯 곡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3년에 걸쳐서 특히 이제 1번을 제외한 2, 3, 4, 5이네 곡은 1775년 19살 되던 해에 모두 작곡을 하게 되고 오늘날까지도 명곡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모차르트가 뭐그 천재적이다, 진짜 아무도 따라갈 수 없다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면에서 보여주지만 이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모차르트의 능력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협주곡을 한해한곡 쓰기도 힘든데 네 곡을 한꺼번에 그것도 이제 10대가 끝나기 전인 19살 나이에 썼다는 거 대단한데요. 물론 그만큼 창작열 또그 능력이 있어서이기도 하겠지만 아마도 짐작컨대 그렇게 집중적으로 네 곡을 쓰게 된 것은 이전에 실패했던 그 구직에 대한 미련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그네곡 앞에 썼던 한 곡까지 포함해서 그 다섯 곡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 자녀나 또 여러분 스스로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구직이 어려운 시대에 이 자기의 스펙 쌓기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포트폴리오 만드는 얘기도 있는데 모차르트한테 일종의 포트폴리오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하필 교향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바이올린 협주곡일까? 그 당시로는 아직 피아노가 완벽한 모습을 갖추기 직전이었기 때문에요. 아마 가장 음악가로서 대표적으로 잘 다뤄야 되는 악기가 바이올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자기 스스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요. 뭐 하나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심지어는 피아노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바이올린을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그 피아노를 학생이 치고 있으면 바이올린으로 그 피아노 연주를 이 말하자면 뭐 반주한다고 할까요? 반대 개념이죠. 요즘은 바이올린을 피아노가 반주를 하는데 피아노를 바이올린이 반주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마치 자기 몸과 같이 늘 가지고 다녀야 되는 악기고 또뭐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서부터 그 능력을 연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고난도의 기교를 갖춰야 되는 현악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사실에 여러분이 이제 주목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그첫 번째, 모차르트 존재 자체가 오늘날 우리가 그 세계적으로 굉장히 특이하다고 하는 뭐 박세리키드 현상, 그러니까 이 박세리 아버지의 그 지나치다 싶을 그 교육열, 부정적으로도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게 없었다면, 그래서 다들 그걸 따르고자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과 같은 우리 골프 역사에 엄청난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 싶고요. 모차르트의 아버지, 레오폴트 모차르트가 아니었다면, 19세기 그토록 진짜 수없이 나타났던 세계적인 거장들이 과연 나올 수 있었을까? 뭐 예컨대요. 바로 모차르트 아버지를 따라 했던 사람이 베토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역시 2류, 3류 음악가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열망을 가졌을 테고, 특별히 조금 더 세속적인 욕심도 있었다고 하죠. 베토벤을 뭐 신동으로 이렇게 포장해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앞에 세워서 그 수익금, 경제적인 그 이득까지도 이제 생각했다는 뭐 얘기도 있는데, 그건 확인된 바가 없고, 어떻게 보면은 그 때문에 베토벤이 어린 시절 굉장히 힘들게 보냈지만, 그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나중에 이제 거장 베토벤이 탄생하는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또 리스트, 오늘날까지도 쇼팽과 더불어서 피아노 역사의 양대 거장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리스트 또한 그 아버지 아담은 에스테르 하츠 후작집의 집사였습니다. 집사였는데 그 음악 애호가였던 그 후작 덕분에 그 집을 드나드는 음악가들하고 교분을 가질 수 있었고 그 음악가들을 초대한 집에서 식사. 그때 이제 아들 리스트가 어린 아들이 피아노 치는 걸 보고, 오, 그 음악가들이 감탄하고, 또 격려하는 모습을 보고, 그 아들을 바로
빈으로 데려가서 당시에 이제 피아노 교사로 가장 유명했던 뭐 체르니, 요즘도 여러분 체르니 교본 있죠. 바이에를 뛰면은 바로 이제 치게 되는 그 연습곡인데 그 연습곡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체르니한테 데려가서 가르침을 받게 하고 또 모차르트의 그 경우 예를 따라서 뭐 어려서부터 예, 이 후작에게는 뭐 이 휴가를 청원해서 허락을 받아서 리스트를 데리고 그 유럽 연주 여행을 다니면서 아들을 성장시켰던 그런 예들이 다 모차르트 그 부자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바로 그 이후로 그 시도했던 세 차례 연주 여행 끝에 만든 그 다섯 곡의 바이올린 협주곡, 특히 이제 그 가운데 마지막 곡이 모든 면에서 가장 다양한 당시에 유행했던 모든 그 음악 어법을 다 아우르고 있고 또 가장 완성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그 결정판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좋은 작품을 만들겠다고 하는 순수한 열정이기보다 진짜 작정을 하고 이후 그 자기의 구직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작곡했다는 사실, 이게 아마 오늘날 이 보통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하고도 이제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3번과 5번이 그 가운데 많이 연주되는데요. 그 작품의 완성도 면에서 5번을 조금 더 높이 평가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특히 뭐 이 다른 여러 가지 여러 나라의 그 어법을 섭렵했다고 하지만 그때부터 벌써 모차르트 특유의 독창적인 이제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1악장은 보통은 이제 이 고전주의 시대의 전형적인 협주곡의 모습은 제시부를 오케스트라가 먼저 연주하고 나면 똑같은 멜로디를 독주악기가 연주하는데 느닷없이 그 제시부에 제시된 그 멜로디와 다른 멜로디를 연주하는가 하면은 이어서 이 바로 이 합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잠시 그 갑자기 템포가 느려지면서 마치 오페라의 레치타티보 같은 서정적인 부분이 나오는 뭐 이런 등등이 이전의 협주곡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고요. 마지막 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에서 섭렵했던 이전까지 론도 형식의 악장을 시도했었는데 이 3악장이 형식적으로는 미뉴에트에 가까운데 또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특히 이 5번 협주곡을 터키풍 혹은 터키 협주곡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바로 3악장에서 느닷없이 그 이국적인 당시 이제 유행했던 하나의 이제 풍조입니다. 터키의 여러 문화와 그 삶의 양식들이 유럽 상류 사회에 굉장히 유행했는데 그 가운데 터키 음악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군악대 음악에서 이제 비롯된 아주 독특한 강렬하고 또 그 리드미컬한 이 음악적인 뭐라 그러죠 특징인데요. 그게 느닷없이 등장을 합니다. 말하자면 뜬금없는 부분이 이 3악장에 포함되는데 그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앞에 너무나 대조적인 우아한 미뉴에트와 갑자기 뒤에 조금 어떻게 보면 야만적이기까지 한 이런 터키풍의 음악을 자연스럽게 조화시킨 아마 내가 이 정도를 할 수 있다 하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 한 곡에 그때까지 자기가 섭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녹여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모차르트에 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오래 살았더라면 음악이 뭐 달라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치 이제 비인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보면은 그 이 베토벤의 하나의 모델로서 베토벤이 시도했던 모든 것을 먼저 그 시도해서 그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베토벤을 우리가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음악적인 면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선택한 프리랜서 음악가, 작곡가로서는 최초가 아닌가. 이전에도 프리랜서가 많았습니다. 프리랜서라는 것은 이 월급 받는 직장이 없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전에 프리랜서 음악가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프리랜서 했죠. 근데 베토벤은 스스로
얼마든지 직장, 또 원하는 만큼의 보수를 받는 직장을 구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박차고 이 자유를 위해서, 창작의 자유를 위해서 프랜스의 삶을 선택했던 음악가인데요. 그게 바로 이제 이 모차르트의 그 예를 따른, 그러니까 결국 구직이 실패하고 비엔나로 간 이 모차르트는 어쩔 수 없이 그 프리랜서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그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나름 그 풍족한 삶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이런 선배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베토벤도 그 뒤를 따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프리랜서로서의 삶을 생각하기 이전, 그러니까 어느 위넨이든 뭐 비엔이든 그 왕족이든 귀족이든 자기를 충분한 대우를 해주고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고용의 기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포트폴리오로서의 이 시도였다. 이런 점을 기억하시면은 오히려 이 음악이 좀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모차르트 얘기 이 정도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이후에 좀 더 그 모차르트의 음악을 깊이 있게 또 그의 삶과 더불어서 함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